아, 변명거리가 또 생겼는데요. 이 마틸다 호야를 분리 하다가 보니까는 너무너무 지금 한 시간이 넘도록 분리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다시 또 동영상을 찍습니다. 제가 연탄 분갈이?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한, 구독자가 가장 많이 들어온 그 호야 분갈이가 걱정이 돼서, 물론 그거 플러스 그다음에 5주가 넘도록 물이 전혀 안 말라가지고 그럼 제가 2주일 만에 한번올 때마다 물을 주는 게 제일 편한데 좀 분리 좀좀 그래서 그거를 갖다 결국은 분갈이를 해서 그 흙의 깊이를 줄였고요. 줄이다 보니까 뿌리가 좀 밖으로 돌출되는 부분들이 몇개 있어서 이제 그게 걱정이지만 어쨌든 시도는 해봤고요. 근데 얘네들을 지금 열심히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해도 얘네들이 분리가 잘안 돼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막 뿌리를 끊어 먹긴 하겠지만 좀 분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죽을 수도 있지만 이런 상태로 계속 성장할 때는 위험합니다. 이거는 외국에서 국내로 이렇게 수출하면서 그들이 그 오랫동안 배 안에서 또는 이동하는 과정 중에 그리고 다시 판매처까지 가는 도중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테니까 걔네들이 가장 안전하게 그한 거기 때문에 안전하게 잘 자라게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키울 때는 얘를 분해를 해서 각각의 뿌리 상태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모든 걸 이렇게 수입된 거는 별로 구입한 적이 없지만 기존에 대부분이 다 국내 우리 농가 화원님들이 잘 해주신 거를 판매하시는 분이 판매한 걸 샀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했는데 얘는 좀 수입하는 과정 중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너무너무 잘 자라서 얘들이 이제 내가 누군지 네가 누군지 모르게 다 서로 엉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영상을 잠시 정지하고 지금 분리해서 분갈이 하겠습니다. 드디어 분리했는데요. 아이들이 서로 이렇게 막 얽히고 설켜서 다시 휘무지가 돼서 뿌리가 되고 나중에 얘네들 새끼치기 할 때는 제가 엄청 부자가 되겠어요. 지금 두 개, 이거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지만 그거 자체 애들마다 각각 또 휘무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뿌리가 다 많이 생겨 있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지쳐서 커피 한잔 마시고 해야겠어요. 잠시 쉬겠습니다. 얼마나 뿌리를 분리하느라고 고생을 했는지 지쳤어요. 지쳤어. 일단 분갈이, 세척 마사토를 깔고요. 얘는 지금 바닥을 안 깔아서 자꾸 흐르는 거예요. 세척 마사토를 깔고 그 다음에 매번 얘기하지만 원예용 상토. 저는 원예용 상토를 씁니다. 그 원예용 상토 국가가 그 관리한다니까. 원예용 상토에다가 펄라이트 이거 중립이에요. 얘를 섞어요. 이거는 아무래도 물빠짐이 좋도록 하기 위해서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제가 키운, 저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근 2년 동안 키운 것들 다 이렇게 키웠는데요. 물론 가끔 뭐, 처음에 살 때는 무슨 지렁이 분변토도 넣어봤고, 뭐, 모두 여러 가지 다 넣어봤어요. 뭐, 희한한, 저는 잘 모르는 돌들도 많더라고요. 녹소토, 뭐, 이런. 하여튼 저도 잘 키워보려고 여러 가지를 다 사봤지만, 제일 잘 자라는 게 결론은 그리고 복잡해요. 너무 여러 가지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저는 이 펄라이트하고 얘를 3대1로 단지 근데 그어 뭐라죠? 그 물삽목해서 키울 때는 그냥 원예용 상토만 씁니다. 아, 전에는 조경농 상토도 썼어요. 그게 아마 비료가 없나 봐요. 그런 거는 이제 나무 삽목할 때 그렇게 썼는데 걔도 또 따로 구입하려니까 귀찮아서요. 조경농 상토, 뭐 블루베리 상토, 뭐 하여튼 각종 상토들을 많이 사다 보니까 정신을 없고 너무 많이 쌓이고 그래서 원예용 상토로 되도록 다 합니다. 그래서 원예용 상토를 그 다음에 넣습니다. 그리고 제 뿌리가 막그
분리되고 잘라져가지고 얘는 조금 뿌리가 다른 거에 비해서 짧아서 자르면 안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잘 넣는 저는 그래요. 사람도 영양빨이고 물론 자기가 머리가 되게 좋아가지고 그것도 부모님의 덕분이겠지만 그런 거로 해서 공부를 별로 안 해도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은 과외, 뭐 학원, 뭐 가정교사 다 들어서 잘하잖아요. 그리고 영양분도 필요하고 엄마가 잘 먹이는 거. 저도 그래서 꼭 유기질 비료를 넣습니다. 그리고 자꾸 까먹는데 그다음에 얘좀 먼저 넣어버릴까 봐요. 어디 갔더라? 아, 예. 계피가루요. 계피가루 사실은 굉장히 비싼 거였습니다. 이마트인가? 어디에서 택배로 산 거고, 얘는 그냥 차로 마시는 건데, 차로 마시는 게 아니라, 얘네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연속해서 자꾸 얘를 빼먹어서. 오늘 많이 됐나 봐요. 다시 한번, 얘를 세탁했어요. 뿌리를 해도 지금 뭐 이렇게 다 제거는 안 됐지만, 그래도 이 상태로 자기네들끼리 완전히 뒤접혀가지고 뭐 넌지 난지 막 섞여 있는 거 이렇게 보면 막 분리하느라고 힘들었는데 그거보다 낫죠. 이렇게 놓고 배열을 하고요. 이 뿌리가 별로 길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손질을 안 하겠습니다. 둘. 이렇게 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면 좀 제가 부자 된 느낌이에요. 전혀 안 찍히고 있었네. 한 영상 좀 바꿔야 되겠네, 위치를. 얘가 찍히고 있었네. 얘를 분리하다가 많이 뿌리가 뜯겼나 봐요. 너무 힘들었어요. 좀 이런 가지들이 또다 섞여 있고, 넌지 난지 모르게 뭐 꽈배기 돼 있고 막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그 상태로 계속 자라서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많죠? 그 사이에 이게 뭐예요? 얘는 어떻게 된 건지. 얘또 휘무지다가 이렇게 됐잖아요. 이건 희한하게. 그대로 한번 씌워보죠, 뭐. 이렇게. 우와, 너무 많네. 이 가지는 조금 기니까 좀 자를게요. 5개. 와, 그러고 또 많네. 이게 그 조그만 화분에 있느라 고생했다는 애들. 얘를 6개 어떻게? 얘들도 또 논이 나니 섞이겠는데? 7개나 되는데요. 지금 다시 정리할게요. 7개 배열을 다시 했는데 아주 잘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 여기다가 그 다음에 펄라이트와 그 원예 상토 3대1로 아까 섞은 거 넣고요. 이렇게 7개를 잘 올려야 될 텐데 나중에 물 넣으면서 얘가 제일 어렵겠네요.
저는 매번 그렇듯이 털거나 화분을 털어서 밑으로 집어넣거나 아니면 꾹꾹 눌러 담거나 이러지 않고요. 그냥 약한 물에 그물 샤워 하듯이 이렇게 해서 얘들은 이렇게 잡아 그러니까 위로 잡아당기고 그렇다고 확 잡아 빼는 게 아니고요. 살살 잡아 그냥 잡고만 있어도 되긴 해요. 약간 위로 당기듯이 잡고 그러면은 물의 힘에 의해서 이물 샤워의 물의 힘에 의해서 이 흙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뿌리와 이흙 사이에 공극을 싹 메꿔주고 그리고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물을 줄 때의 그 어떤 깊이만큼 내려갑니다. 그게 형성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살살 넣고 살살 넣고요. 예, 그리고 세 번에 거쳐서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분갈이가 보통 그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 2호야는 어마무시하게 걸렸습니다. 예, 근데 얘 이름이 원칙은 2로 스펠링이 2로 끝난다니까 마틸드가 맞는데 우리가 지금 판매되고 있는 게 마틸다 호야니까 상치라고 우리 시대에 배웠는데 표준어가 상추 하니까 상추가 됐잖아요. 그리고 자장면, 짜장면이 됐듯이 뭐 이런 것처럼 얘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판매명이 마틸다 호야니까 귀여운 우리 왜 있잖아요. 그 영화 장면은 다 기억나는데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거기에 나오는 마틸다 귀여운 아이 있었죠? 예. 이 호야 이름이 마틸다 호야입니다. 예. 마틸다 호야 분갈이 끝. 감사합니다.